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바라TV의 아바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사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땄어요. 정말로 이거를 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부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큰애를 낳고 진짜 많이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당시에 또 늦게 와서 맨날 10시 반에서 11시에 왔고, 저는 혼자 애를 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가. 그래서 그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그게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나를 위한 시간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기 전에 여행 가이드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그 직업을 할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기가 좀 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웃바운드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인바운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해서 필기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방과후 선생님을 해야겠다 해서 또 방과후 선생님에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또 그걸로 뭐 학습을 어떻게 시킬지, 멘트를 어떻게 할지, 또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거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학교를 뚫어가지고 학교 세 군데에 저학년만 100분씩 수업을 하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아, 이제 또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도서관에서 맨날 책을 보다 보니까, 아, 사서라는 게 너무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사서 자격증을 따자. 이렇게 해서 또 혼자서 둘째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둘째를 낳기 전날까지 수업을 들어서 사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뭐 나중에 공부빵을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한국사 능력시험 1급 2개 틀렸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자격증을 계속 따서 파일에 넣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아기만 크면 나는 할수 있는 게 많아. 나는 아이가 크면 내가 나가서 뭐든지 할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컸던 거죠. 아이가 어릴 때, 아, 나는 수련을 하는 거다. 나 자신에게도 더 많은 거를 내공을 쌓아놓자. 이런 개념으로 자격증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은 한국심리교육협회라는 곳인데요. 평생교육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남부교육청 소속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가격이 30만 원이었어요, 한 과목에. 그런데 이번 상반기까지만 해서 1인당 세 과목을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응시까지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돈을 내고 들으면은 또 그게 너무 아깝고, 이런데 무료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뭐 특히 뭐 방과후 지도사라던가 방과후 돌봄교실 선생님 같은 거, 그런 자격증이 다 있는 거예요. 미술 심리 이런 것도 있고, 심리치료사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뭔가 교육을 할때 이런 걸잘 써먹을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초등 영어 지도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게 많아가지고, 아, 저도 벌써 3개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일단 뭐 자기주도 학습 요쪽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때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뭔가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때마침 그 과목이 있어서 그걸 신청을 했고, 심리 상담 지도사 이런 거를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벌써 들어가면 교재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욕심은 있어가지고 미리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론적인 개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식을 이렇게 공짜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저는
애가 원에 가고 나서부터 여성 센터, 여성 회관 이런 데서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엄청 알아보고 다니고 그런 것도 배워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또 밖에 나가가지고 시간을 써가지고 그거를 듣고 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 간단하게 진짜 짬날 때, 애기 진짜 어린 사람들은 집에서 밖에 못 있잖아요. 그럴 때 자격증 하나하나 딸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려요. 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자격증을, 저는 방과후 선생님을 3년 차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자격증이, 이게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등록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자격증이 제대로 된 자격증인지 아닌지를 그 코드번호를 보고 아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 코드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이 등록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격증을 따서 막, 아, 이게 쓸모없는 자격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과후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면은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을 집에서 일단 하나 따놓고, 혹은 뭐 초등학교 엄마들은 알잖아요. 돌봄 선생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싶어 하는 주변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소문을 냈어요. 무료니까 일단 해보라고 해서,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자격증 발급까지 받으시라고. 내일까지가 춥대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엄마들도 방학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투자를 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런 자격증 같은 거를 따놓는 거는 굉장히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자격증을 생각해보니까 매년 뭔가 땄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런 자격증도 있어? 와, 이런 자격증도 있어? 궁금한데 이건 대체 뭘 알려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알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배워가지고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그 사이트를 구경하면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던 거,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시도했던 거는 사실 불안한 마음이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애 키우고 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아이가 어려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컸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나만의 자격증이나 나만의 이런 커리어를 쌓아놓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놓자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만약에 돈이 드는 거였다면은 추천을 못 했을 텐데, 일단 무료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는 사람. 왜냐면 저는 이런 거 관심 많으니까 진짜 많이 찾아보고, 막상 이런 거를 이렇게 혜택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계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봄이 되고 나도 뭔가 하나를 배워보고 싶다, 나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도 하나씩 하나씩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려요. 공부가 워밍업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면은 뭔가, 아, 내가 해냈어 이런 마음도 들고, 저는 막 파일에 이렇게 하나씩 꽂아놓고 가끔은 정말 이력서도 써놔요. 제가 워낙 면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진짜 웃기다. 이력서도 많이 써놓고 그 이력서에 나의 자격증을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꽉꽉 차게 컴퓨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한자 저 2급도 있죠. 한국사 능력 1급 있죠. 사서 자격증이 있죠. 방과후 선생님 있죠. 또뭐 있지? 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자격증을 아이를 낳고 정말 많이 따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배워 나가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면접을 봐도 조금 덜 떨리는 거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안 뽑으면 너희가 손해야.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속 뭔가 시도하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하면서 이 무료한 생활에서 저처럼 그걸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30대만 되었어도 이런 공부를 했겠지. 내가 40대만 되었어도 이런 공부를 했겠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가 돼서도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게제 꿈이거든요. 공부하고 배우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걸로 돈도 벌수 있으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격증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자격증은 아니어도 내가 쉽게 집에서 한 시간씩 투자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느낌을 딱 느끼면요. 그때부터는 난 뭔가 할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른 도전도 다할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구독자님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같이 돈 모으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한테 맨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같이 함께,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우리가 또 삶의 의욕도 더 충만해져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 기운을 더 느끼게 해주고,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공부를 잘 시키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대체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우리 엄마는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저는 이런 엄마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아이들이 그냥 느끼고 자라면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공부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2020년 올한 해도 나도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